친구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하늘로 떠나보낸 김현주 씨. 그녀의 눈물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빈소에는 김현주 씨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동료 연예인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부친상을 당한 김현주. 며칠 전인 6월 30일에는 친한 친구였던 고 박용하를 하늘로 보냈기에 그 슬픔은 더 컸는데요. 친구에 이어 아버지까지 연이어 보내게 된 김현주에게 위로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사과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태우가 빈소를 찾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한 이진, 빈소로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꽃보다 남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범도 빈소를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에서 모녀 지간으로 출연했던 나영희. 나영희와 서유림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로 달랬는데요. 두 사람의 위로에 김현주는 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나영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유림 역시 김현주를 안아주며 다독였는데요. 김현주는 연이은 비보에 다소 야윈 듯한 모습이었지만 애써 빈소를 찾아준 이들에게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드라마 토지에서 김현주를 괴롭히던 유혜진. 이날은 김현주를 위로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바쁜 드라마 촬영 중에도 고인을 찾은 지진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드라마 햇빛 속으로에서 호흡을 맞춘 차태현 역시 한달음의 빈소를 찾아 슬픔을 나눴는데요. 연이어 들린 비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 소지섭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 박용화를 떠나보내며 오열한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어진 소식에 애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김규리 역시 허망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는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유채영. 김현주와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룹 슈가 출신의 배우 박수진이 김현주를 위로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는데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을 김현주의 슬픔. 그녀의 연이은 눈물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